안녕하세요. 편안함을 잡다 흑주입니다. 오늘은 미용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커버 숱 가위와 커버 요술 가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특히 이 가위들은 비숑 프리제 같은 동글동글한 스타일링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요즘 정말 많이 사용되죠.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고가의 가위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세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.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첫 번째, 과한 시저링은 금물. 가위를 사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과도한 힘을 주고 밀면서 시저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날과 날이 쉽게 어긋납니다. 이게 바로 가위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. 예시로 보여드린 거니까 따라하시면 절대 안 돼요. 그리고 커브 가위는 일반 가위보다 더 섬세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. 둘째, 가위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. 가위를 떨어뜨리는 순간, 특히 커브 가위는 구조상 더 취약해서 날까지 어긋날 확률이 훨씬 높아요. 일반 가위도 떨어뜨리면 망가질 수 있지만 커브 가위는 복구가 더 어렵습니다. 그러니 항상 작업할 때 가위는 소중히 달아주세요. 세 번째, 한 번에 많은 털을 자르지 마세요. 처음 가위를 길들이는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많은 털을 자르면 안 됩니다. 날이 적응하기도 전에 과부하가 걸려서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. 특히 커브 가위는 굴곡 때문에 연마나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어긋나면 아예 못 쓸 수도 있어요. 주의 또 주의. 커브 숱 가위와 커브 요술 가위는 정말 매력적이고 유용한 도구지만 섬세한 관리와 사용법이 필수입니다. 가위가 어긋나면 수리조차 힘든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신중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.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 꼭 기억하시고 소중한 가위들을 오래오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편안함을 잡다 흑주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